안녕하세요, 파버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천안에 위치한 백스게코에 한번 와봤어요. 예, 여기 좀 시커먼 거 많이 좋아해가지고 렉도 시커멓고 이제 렉사도 되게 시커먼데 안에 드는 애들은 더 시커매요. 예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먼저 멜라부터 보여드릴까요? 요즘 좀 멜라 이게 거의 초창기에 데려오셨죠? 이거 데려오신 게. 네. 와, 좀 이만한 사이즈 멜라 처음 보네. 눈이 색깔이 다르네요, 좀 일반 애들이랑. 원래는 까맣게 돼 있었는데 크면서 원래 그래처럼 다시 돌아오긴 했어요. 아니, 비늘도 없는 것 같아, 보면은. 몇 그램 정도 돼요, 지금? 6g 정도 돼요. 5, 6g. 와. 아니, 처음엔 약할 줄 알았는데 밥도 잘 먹나 보네요. 귀뚜라미 같아주면 썩어서. 번식만 입증 되면은. 멜라도 더 뜨겠어요, 보면. 얘는 릴리 아잔틱, 맞죠? 네. 아잔틱 소크러시네. 많이 컸네. 20g짜리. 원래 한 마리 더 있는데 한 마리는 네. 기숙사에 아, 릴리 아잔틱 두 마리나 있어요? 네, 소크러시네. 맛집이네요. 얘는 몇 마리 들어와도 분양가가 엄청날 텐데. 리잔틱은 얼마 정도 시세에 데려오신 거예요? 릴리아잔틱은 마리당 3,000이었고 이게 3,000이요? 네, 멜라는 4,000이었어요. 여기 두 마리에서 7,000만 원? 네. 여기는 뭐 있을까요? 아잔틱 앙컬. 아, 아잔틱 없네. 암놈도 되게 귀해졌던데 보니까. 와, 여기 진짜 이쁘다. 이거 제가 본 아잔틱 중에 제일 이쁜 것 같네. 아, 진짜로 이쁜데, 이거? 캐서린 수입했죠. 릴리안 수컷이요. 얘도 어릴 때 데려오신 거예요? 네. 아, 얘는 이쁘네. 핀이 완벽하게 들어갔네. 아, 올해 처음 번식하겠네요, 얘. 릴리안 네. 수컷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. 오른쪽은 그런 거 있을까요? 오, 얘 애들 다 핀이 다 들어가 있네. 두 마리 맞죠? 두 마리 작아요. 파이업이 안 돼가지고 시커멓진 않은데 파이업 되면 많이 꺼내줄 거예요. 같은 경우는 안 된 게 파이업 전 상태고 이건 한 중간 정도 된 거지 지금 보면. 너무 이쁘다 근데. 아니 옛날에만 해도 좀 아잔틱 좀 릴리 섞인 아잔틱은 그냥 그랬는데 너무 아잔틱이 이뻐지고 있어요. 그냥 무조건 하이엔드만 하시는구나 그냥. 여기도 아잔틱들. 얘는 몇 살이에요? 다 올해 거의 번식. 9월 26일쯤. 9월달. 얘는 국내 개체예요? 네. 잘 컸네. 그리고 먹이는 다 자율로 주시나 보네. 웬만하면 자율로 주고 있어요. 얘도 이쁘다. 아잔틱 진짜 많이 뽑으시겠네요 올해. 그리고 슈퍼스트라이프. 슈퍼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등에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 줄무늬가 하나 더 있거든요. 얘가 지금 열성이죠? 열성이라고 하는데 그 왠 코드 브리핑이 지금 공성이란 것 말도 있어가지고 좀 예전부터 말이 많아져. 얘는 슈퍼펌인지. 이 친구는 그럼 뭐랑 붙이려고? 얘는 아잔틱 핀 만들려고 들어가지고. 아, 핀 들어간 슈퍼핀 아잔틱. 네. 슈퍼핀 아잔틱이면 여기 가운데 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. 아, 얘가 진짜 이쁘다 근데. 이게 실물이랑 또 사진이랑 보시는 건 다르기 때문에 천안 쪽 계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봐보세요. 아잔틱 대단하네. 여기 렉에는 그러면 또 블랙라이트 위주로 키우시잖아요. 네. 한번 또 보여주세요. 일단 수컷부터 손 넣은 포토리스. 이거 BDB 출신. 아, 우리 저번에 낚시하기 전에 그때 드렸던. 아, 잘 키웠어요 진짜 보면. BDB 출신이랍니다 얘는. 근데 이게 진짜 겉모습이랑 그 다른 게 느껴지시죠? 번식하면서 이제 퀄리티 나오는 게. 이게 페리한테 조금 상관이 있고. 근데 얘가
이렇게 짧게 쓴데 이렇게 보면. 근데 보면은 살짝 꼬리가 좀 꾸부정하잖아요. 좀 조금 짧고 이러면 인브리딩이 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새끼들은 좀 퀄리티 빠지죠. 한번 비교해주세요. 제 거에서 꼽은 거랑. 페리한테서 뽑은 거. 이쪽 위쪽으로는 다 피톤리스인데요? 네, 다 BDB 쪽이고. 네. 밑에 페리한테 붙인 거는 거의 다 빠졌어. 아, 그러네. 얘네는 피톤리스 완벽하게 확정이 됐네요. 퀄리티. 이 친구들은 저랑 같이 수출 한번 보내시죠. 네. 알겠습니다. 다음 주에 한번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거 바로 나갈 것 같아요. 이런 퀄리티 지금 해외에 거의 없어가지고. 블랙 나이트로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파창 인생에 빠지실 줄이야. 그럼 또 제가 번식하면 한번 또 불러주시면은 멜라 성체 찍거나 해서 하면 또 한번 놀러 올게요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